일단은 여기 지금 삼색채 경단 1000개를 다 썼거든요. 1000개 다 썼어요. 아이템 한번 다 모아볼게요. 장례 이거는 거를게. 장례 뭐 어차피 개당 뭐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. 중급장소 저 뭐야? 왜 얘가 들고 있지? 와, 오지게 많이 들고 있네. 자, 그러면은 드랍된 아이템의 개수를 좀 볼까요? 화살촉 100개 모으는 동안 십자창 190개인가 모음. 깨진 화살촉 83개 모았네요. 83개. 낡은 십자창 104개에다가 41개. 낡은 십자창 145개 모았고요. 그 다음에 샤오링 후원 지도 12개, 상급 정수 9개, 이렇게 총 아이템 나왔습니다. 장례에는 한 3,400개 나왔는데 어차피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190원이네요 300개 팔아봤자 3만원? 4만원? 뭐 그 정도 하겠네요. 400만원에 26개 올라있네요. 이거를 400만원에 팔아도 될까? 200만원. 아,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. 샤오렌 후원 지도는 그냥 제낄게요. 안 팔릴 것 같습니다. 낡은 십자창 10만원. 그냥 상제도 될 것 같은데요? 상제도 될 것 같습니다. 상급 정수는 뭐 한 10만원 하려나? 최저가 15만원이네요. 깨진 화살촉을 400만원에 팔 수 있다는 전제하에 3억 3,200만원 나왔고요. 상급 정수 9개 15만원 했을 때 135만원. 그리고 낡은 십자창은 한번 팔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. 400만원에 팔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낡은 십자창 같은 경우는 48,724원. 48,724원 맞나? 48,724원. 예, 맞네요. 48,724원 곱하기 1.3 곱하기 145를 했을 때 729만원. 그러니까 730만원이네요. 예, 뭐 장례 300개 합치면은 대충 저도 나올 거니까. 자, 그러면 이게 총합 얼마냐? 본캐 레벨이 185렙이에요. 그리고 정확하게 4000만큼 썼으니까 4000 나누기 185 더하기 50을 하면은 235죠. 그러면은 1700. 총 전투 횟수는 1703회고요. 그 다음에 총 수익은 3억 4,065만원 나누기 1703. 20만원. 클릭당 기대 수익 약 2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. 클릭당 수익 20만원. 그렇게 돈 내는 산타는 아니네. 아, 장로 어떻냐고? 장로 한번 가볼까? 샤오링의 보문지도 이거 팔릴라나? 안 팔릴 것 같은데. 지금까지 제일 돈 안 되는 곳이요. 돈 안 됐던 곳이 12만원인가? 기억에 났는데. 조선 선조석이 13만, 중국 선조석이 13만원이었나? 그랬을걸? 아, 제일 돈 되는데. 제일 돈 되는, 오, 뭐야, 삼색이 없어. 선택체가 없네. 하지만 나는 미리 2000개를 사놨다는 거. 아니야. 빅무기가 17만원이었고요. 돈 제일 많이 벌렸던 데가 거기에요. 그, 아마쿠사 클릭당 25만원이었어요. 그 다음에 어디 가라 했죠? 아, 그, 고급, 낡은 고급 만들러 가는 거기. 아, 잠깐만, 육전에 템 한번 올려볼게요.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. 아, 황체 요새 뭐여. 아, 산문 잡으려고 했는데, 산문 말고 그거 잡을까요? 어, 장로가 낡은 무기 두 개 주는데, 개체 수가 워낙 작아가지고. 이봐, 내 허락 없이 들어가지. 이봐, 자네, 내 허락 없이 들어갈 순 없어. 송이버섯 20개. 돼지고기 어딨냐? 아, 여깄네. OTP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되고요. 여기 안 들어가지지 않나? 아닌가? 아, 들어가지네?
오, 몹 세 마리나 있어? 얘 한번 잡아볼게요. 현농 장로. 애들 피 몇인데? 아, 1600. 1400. 아, 단방이네. 한방, 한방, 한방. 우와! 이 현령 장로가 낡은 창이랑 낡은 염주를 주는데 둘 다 용감무상 재료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그걸로 돈을 벌어. 낡은 무기 그대로 팔아도 괜찮고 고급 무기로 강화해서 팔아도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한번 현령 장로 한번 반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